빠삐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대망의 기대하고 고대하던 뿅3 프로젝트의 그 대단원의 서막이 이제 시작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첫 영상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멋집니다. 여기저기 녹도 쓸어 있고 짭크라포빅은 막 그저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져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볼트 없는 것도 있고 볼트가 너덜너덜, 카울도 너덜너덜. 네, 앞에 라이트도 없고 네, 상처들이 보입니다. 앞에 휀다도 다 박살이 났고요. 삼바리하고 쇼바도 뒤틀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물바지 고정하는 쇼바의 물바지 고정하는 브라켓 부분도 박살이 나 있고 라디에이터도 터져 있습니다. 네, 500원짜리 구멍만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뒤에 스윙암을 보시면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네, 뒷방을 어마무시하게 쉘이 꽂힌 것 같습니다. 뒷방을 꽂히거나 오토바이가 넘어진 채로 뭐 차량에 밟혔거나 뭐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쇠도 없는데 다행히 사고차입니다. 이거 서류는 있고 정식 폐지 서류 받았습니다. 이 오토바이 가지고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바이크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크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그리고 소중한 도네이션을 통해서 마련하게 된 소중한 바이크입니다. 그러면 뿅3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별 대단한 건 없겠지만 하나하나 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모습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열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동을 한번 걸어 봐야 됩니다. 라디에이터는 터졌지만 엔진의 컨디션이 어떤지 잡소리나 시동성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시동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동 한번 걸어보는 것까지,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은 또 다음 과정 수리에 대한 과정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그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터졌어요. 아, 연결수 보죠. 이거 계속 걸어 넣으면 이제 엔진 조금 미어야 돼. 쓰고. 아쉽지만 여기서 딱 끊고 빠충 들어가야지. 빠충. 좋았어. 너는 이제 내 허락 없이 못 죽는 거야. 죽었다. 아니, 죽으면 안 되지. 넌 살아야 된다. 살았다가 아니고 그 살았다가 아니야. 오케이. 이제 충전을 한다. 좋아, 좋아. 만족스럽구만. 문제는 키박스 빼기가 아주 지랄 맞다는데. 빼야 이제 영감 아직 멀었다. 그래, 그래. 그러잖아. 이거 뭐. 모르겠다. 뜯어봐야 할 것 같아. 아주 스머시 들고 와가지고 용접해도 되고.